무드의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는 역량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Competency Framework라고 하는 내용으로 역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역량을 강좌하고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좌하고 매핑 시켜주는 과정은 이제 코스 코스에서 역량을 정의함으로써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량은 구체적으로 프레임워크로 지정된 다음에는 사이트 전체에 관해서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러닝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컴피턴시 프레임워크 안에서 컴피턴시 요소들을 가져와서 역량 플랜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을 정의해야겠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룹으로 집어넣어서 추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역량이 정의가 되는데요. 역량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이 있어야지 가능한데요. 무드에서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역량 부분에서 사이트 전체적인 역량 설정, 역량 프레임워크를 여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역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량을 만들 때는 프레임워크 추가하기 해서 이름을 차례로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역량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NCS 작업 기초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역량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가된 역량을 만들었어요. 각각의 내용마다 하위, 뭐 스킬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선택을 한 다음에 역량 추가하기 해서 하위 단계의 역량들을 계속 추가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량의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체계를 일단은 강의에서 불러서 쓰게 되겠는데요. 강의에 들어가서 역량을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 역량은 각각 강의에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강의로, 여러분 지금 강의로 가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 르완다 강의에서 우리가 역량을 갖다 쓰고 싶다. 그럼 일단 강좌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강좌의 설정이 아니라 역량에 들어가시면은 강좌 안에서 사용될 역량들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뭐 NCS에서 직업 윤리에 근로 윤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직업 근로 윤리가 이 강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강좌가 연결될 때 에비던스를 파일을 첨부를 해서 보낼 것이냐, 그 학습자가 아니면은 리뷰를 단순하게 용령할 것이냐,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은 해당 역량을 그냥 완료한 것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연결을 갖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요, 사실 역량이 연결된 거고요. 역량이 연결된 하위 구조에서 그 액티비티에서 이제 연결을 또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활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역량과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 퀴즈 같은 것들 여기서 들어가셔서 퀴즈 액티비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설정을 보시게 되면은 역량을 선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역량에는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추가했던 그런 근로윤리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근로윤리하고 역량이 연결돼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설정에서 역량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아까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러닝 플랜을 만들어서 러닝 플랜에 이제 사람을 할당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러닝 플랜은 사이트 관리로 들어가야겠죠. 사이트 관리, 전체 사이트 관리의 역량을 관리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역량에 들어가시면은 러닝 플랜, 학습 계획 템플릿이라는 걸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학습 계획, 러닝 플랜,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은 뭐 누르시고 이름과 내용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템플릿이니까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습 계획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계획을 만드실 때는 여기 들어가셔서 아까 만드는 과정 중이었죠. 먼저 이제 학습 계획에다가는 템플릿에다가는 연결된 역량들을 이렇게 연결을 다 시켜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항목별로 해서 가져오셔서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량들을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서 나는 역시 이 역량 아까 했던 것 중에 뭐였어요? 직업 윤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로 윤리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제 추가를 하셔서 템플릿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아까는 이제 강의에서 해당 활동이 어떻게 역량들과 연결되는가를 정의를 한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학습 계획, 러닝 플랜에서 러닝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그 템플릿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템플릿들은 요런 역량들, 항목들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들이 해야 할 역량들을 이렇게 항목별로 갖고 와서 조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둔 내용들은 가지고는 이제 직접 이제 역량 템플릿이니까 이 템플릿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습 계획들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학습 계획이 이미 갖고 템플릿을 갖고 5개를 만들어 놓네요. 여기다 이제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직접 러닝 플랜 학습 계획을 이렇게 만드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할 때 아까 보셨을 때 사용자를 지정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용자를 어떤 사람에게 이 러닝 플랜이 적용되느냐를 가지고 자기가 그 적용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적용될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그룹이면은 이제 코호트라고 그러는 무드에서 사용되는 사이트 그룹을 정의를 하시면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에겐가 정의를 하고 이 사람을 갖고 학습 계획도 생성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학습 계획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이제 코호트로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적용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과목에서 학습 활동들이 완성되거나 활동들이 완성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그 증거를 보내거나 또는 리뷰를 보내거나 또는 자동 완성이 되거나 해서 역량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